출발 때부터 고민을 했던 부분인데요. 그 부분은 저희가 뭐 이렇게 과정들을 이렇게 디테일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당연히 제 입장에서 당연히 필요한 부분이고, 근데 그것들을 저희가 프로그램이 지금 시즌을 진행하면서 어느 정도 더 자리를 잡아야 더 유기적으로 이야기들이 될 것 같아요. 사실 그냥 단순히 400m 달리는 프로그램 아니야?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, 실질적으로 방송을 보면 400m 드래그레이스라는 것 자체에 대한 되게 단순해 보이지만 머리 써야 되고 준비해야 되고 알아야 되는 것들이 되게 많이 있어서 이후에 그 어떤 브랜드들, 그다음에 특히나 이제 완성차 쪽 브랜드들하고 PPL 관리가 이런 것들은 프로그램 좀 완성도를 계속해서 키워가면서 저도 관심을 계속 갖고 좀 커뮤니케이션 하려고 합니다. 네. 앞으로 많은 발전 기대를 해도 네. 되겠죠? 혹시 뭐 더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? 네,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싶습니다. 네네. 우리나라에서 드래그레이스가 처음 시작한 게 이제 1998년도 20년 전이거든요. 저도 그때 이제 그런 문화를 접했어. 그 하나 이제 그 이벤트 제안을 하나 이제 좀 드리고 싶은데 2010년도 누누 F1 팀이 요 지금 앞에 광화문에서 그 로드쇼를 한 적이 있었어요. 그리고 2012년도도 레드불 F1 팀이 잠수교에서 이제 로드쇼를 했었고요. 그때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추진했던 건데 그 드래그 레이스 문화가 발달한 미국이나 또 뭐 유럽에서는 자동차하고 특히 이제 전투기들하고 드래그 레이스 이벤트를 많이 하거든요. 그래서 이제 굉장히 또 관심을 이제 네. 이슈도 되고요. 근데 이제 동북아시아 또 이쪽에서는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는데 네. 히스토리 채널 저 스피드에서 그런 걸 한번 해주시면 어떨까 싶었어요. 스케일이 굉장히 큰데요? 네. 사실은 강호동 씨, 서장훈 씨 모시는 것도 시청률이 3배가 나와야 가능한 상황인데 정말 정말 꿈이죠. 자동차를 좋아하는 또 드래그레이스를 좋아하는 뭐 우리 MC들 뿐만 아니라 시청자분들의 어떤 최대 빅 이벤트가 될 수 있는 네. 진짜 쇼인데 사실 그런 생각을 했어요. 지금 기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20년 전에 드래그레이스가 처음 시작됐고 지금 제가 생각하는 자동차 프로그램을 더먹고서부터 드라이브 클럽 그리고 저스트 피드까지 하면서 느낀 건 지금 7살에서 15살 사이의 아이들이 자동차에 관심이 엄청 많습니다.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번 드래그레이스 저스피드 경기장에도 이제 트랙에도 아이들이 와서 어른들보다 더 많은 차의 브랜드를 알고 차의 성능을 알아요. 뭐 물어보면 깜짝 놀랄 정도로 아마도 대한민국이 10년, 15년, 20년 후에는 그 아이들이 성장했을 때 최고의 국내 레이서가 전세계의 레이서가 될 수 있는 그리고 또 국내의 자동차 프로그램이 엄청나게 많이 활성화돼서 그런 빅 이벤트까지도 전세계가 집중하는데 서울에서 아니면 또 대한민국에서 펼쳐지지 않을까. 지금은 정말 너무 이 자동차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기 어려운 환경이고 또 그런 프로그램들이 지속돼서 계속해서 제작되기 또 어려운 환경인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런 쇼를 보여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다면 정말 영광이고 그날을 기다리겠습니다. 네. 제가 추가적으로 한 말씀.